네, 안녕하세요. 달달한 보리 농장입니다. 구독자 500명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요, 꽤 오래되었지만, 제 아들이 지금 중학생이 되었는데, 초등학생 때 핸드폰으로, 휴대폰 가지고, 재미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구독자 500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00명 기념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영상을, 달달한 보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겨울철에 전지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점 중 오늘은 전지해서는 안 되는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꼭 필히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원수를 가꾸시는 시청자님들은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에 스탠다드 장미가 한줄 이렇게 큰 대형 물건이네요. 이렇게 한줄 있는데요. 이 장미는 전지를 이렇게 11월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 좋습니다. 보통 장미의 전지 시기는 꽃을 보고 꽃이 지고 나서가 아니라 꽃의 색이 좀 빠질 때, 꽃이 좀 이뻐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전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요. 사실 이 장미가 요즘은 사계성이어가지고 5월 하순부터 11월까지도 핍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12월이 넘어가면 낙엽이 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는데 이 가지가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가시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고 또 목재로서도 아주 볼품없습니다. 이거 나무 자체는 이 수관 부위 자체는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꼴보기 싫으니까 이걸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러면 안 좋습니다. 요즘 장미들은 내한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한성이 좋은 장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우 나는데 상처를 내 가지고 나게 되면 나무가 많이 상합니다. 이 커팅한 부위에서 상당히 타들어갈 겁니다. 엄청 타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미는 11월 이후에는 커팅을 하지 않는다. 꼭 유념하시고요. 이게 지금 수영이 예쁜 건 아닌데 이게 뭔지 아신가요? 이게 화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삼색 버드 나무라고 하는 플라밍고 셀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색 버드 나무도 겨울에 전지하지 않습니다. 수영이 지금 이렇게 커팅을 1년 내내 한 두세 차례 하신 분들은 깔끔할 거예요, 지금. 근데 봄철에 감상하시고 놔둬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수영은 엉망일 겁니다. 엉망. 도장지가 막 1m, 2m 이렇게 뻗어나와서 공이 아니라 막 이상한 모양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파리가 달려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보기 싫지 않았는데 이파리가 떨어지면 겨울철에 엄청 보기 싫어요. 그러면 또 그걸 못 찾는 겁니다. 아, 이거 보기 싫다 해서 겨울철에 잘라버려요. 이렇게. 공 모양으로 겨울철에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타들어가요. 겨울철에 자르시면 상당히 타들어가기 때문에 보기 싫더라도 플라밍고 셀릭스, 화이트 핑크 셀릭스는 보기 싫더라도 겨울철 전지는 하지 마시고 봄이 왔을 때 물이 충분히 올랐을 때 3월 이후에 전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꿀팁이죠. 요즘 이거 많이 기르시니까요. 겨울철 전지, 화이트 핑크 셀릭스도 안 된다. 삼색 버드나무도 안 된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 수국. 설마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수국 이거, 키를 낮춘다고 겨울에 전지하시면 안 됩니다. 수국.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아실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나 실수하실 분 계실까봐. 그 다음 거, 홍가시나무. 홍가시나무도 가을철 이후에는 전지가 안 됩니다. 이건 10월 이후에는 전지하시면 안 됩니다.
유념하세요. 10월 이후에 전지하시다간 꼴가다 갈 수 있습니다. 나무가 고소합니다. 겨울철 그 한랭한 기온을 이기지 못하고 동사할 확률이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전지하시면 안됩니다. 남천입니다. 남천도 안됩니다. 남천 이게 이렇게 예쁘잖아요. 예쁜데 중부지역 이상에서는 12월이 넘어가고 한파가 한번 오면 이파리 전부 다 떨굽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 봄에 새순 나올 때까지 절대 자르시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언제 전지하시냐? 남천은 제가 볼 땐 장마철 이후부터 9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 이후부터 9월까지.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사철 있죠? 황금사철도 늦가을, 겨울, 초봄까지 전지 안 됩니다. 초봄. 생육기에는 수시로 전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동절기에는 전지가 절대로 안 되는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까지 서리가 완전히 된서리가 가실 때까지는 전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동백나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겨울철 전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초봄에 전지하시면 상처가 깔끔하게 아물어요. 동백나무는 생각보다 좀 크게 전지해도 이렇게 잘라버려도요 봄철에 전지하면 여기가 깨끗하게 아물면서 새순이 올라와요. 여기 도포제를 좀 발라주고 좀 어느정도 처리를 한다면 아주 깔끔하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잘라내도 돼요. 여기서 잘라내도 깔끔하게 아물게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순두를 뽑아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무는 죽고 말 겁니다. 겨울철 전지는 안 됩니다. 봄철부터 얘도 뭐 아무리 늦어도 9월까지는 전지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지 적정 시기가 3월부터 9월까지 정도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전지 언제 하시냐? 블루베리 종류 중에서 북부 하이브씨 같은 경우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 전지도 가능하지만 레비다이 종류가 있습니다. 레비다이 종류는 이게 지금 레비다이에요. 레비다이는 겨울철 전지하지 마시고 봄에 하십시오. 봄에. 남부 하이브씨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부 하이브씨도 좀 열매가 욕심이 나서 북부 지역에 심으신 경우 있잖아요. 좀 추운 지역에 남부 하이브씨를 재배하신다. 이거 남부 하이브씨예요. 이게 스타나 뭐 뉴하노브 정도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봄철 전지, 겨울철 전지는 안 됩니다. 남부 하이브씨 레비다이는 겨울철 전지 안 된다. 웬만하면 봄철에 하셔라. 오늘 겨울철에 전지해서는 안 되는 그 품종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죠. 겨울철 전지했다가 나무 죽고 몇십만원짜리 나무 죽고 후회하시지 말고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겨울철에 쓸데없는 전지하셔서 큰 피해보는 경우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